다음 뉴스입니다. 이른바 인천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자가 잇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자금을 돌려받지 못해 생활고를 겪고 있던 30대 여성이 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난 두 달 사이에 벌써 세 번째 비극입니다. 개인의 극단적 선택에 대한 보도는 저희가 최대한 자제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사회적 파장이 이어지고 있고 정부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취지의 보도라는 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문 앞에는 수도요금 체납으로 단수 조치를 한다는 예고장이 붙어 있습니다. 오늘 새벽 2시쯤 이 집안에서 30대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 집안에서는 경제적인 어려움 등을 호소하는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숨진 A씨는 전세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른바 인천 건축왕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였습니다. 2019년 9월 보증금 7,200만 원의 전세 계약을 맺었고 2년 뒤 9천만 원에 재계약했습니다. 지난 2017년 준공된 이 아파트는 전세 보증금 8천만 원 이하여야 최우선 변제금 2,700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A씨가 재계약할 당시 보증금이 최우선 변제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최소 금액보다 많아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처지였습니다. 되게 열심히 사시려고 노력하신 분 중에 하나예요. 일당이 너무 무리하게 증액을 했어요. 대부. 두 달 사이에 전세 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숨지자 같은 처지의 이웃들은 참담한 심경을 감추지 못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지금 좀 참담하고요. 솔직히 그 애들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건축왕 측의 변제를 위한 재산 매각은 제자리 걸음이고 정부 대책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사이 인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점점 더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